조선왕조 제위 임금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가 아닌 곳에 있는 능이다. 입구에 단종 역사관이 자리해 단종의 역사를 정리해 전시하고 있다. 조금 더 안쪽에는 제실이 자리하고 있어 때마침 단종 제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정자각에서는 다음날 있을 단종문화제의 제향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들이었다. 숙부인 세조에 의해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 청령포에서 귀양살이를 했던 단종이 영월에서 사살을 받고 죽게 되고 시신이 영월 동강에 버려지면서 지역 호장인 어몽도가 동강에서 그의 시신을 운구하여 동을지산자락에 암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슬퍼런 세조의 눈을 피해 암장했던 만큼 단종의 무덤은 아무도 그 소재지를 몰랐다. 그 후 1541년 중종 때 노산군의 무덤을 찾으라는 명을 받고 수소문했으나 찾을 수 없어 난감해하던 차에 영월군수 박충원이 처음 발견하여 묘소를 정비하게 되었다. 1580년 주변에 비석들이 세워지기는 했으나 이 당시까지 노산군으로 강등되었던 상태여서 묘라는 칭호를 유지해왔다가 1698년 숙종이 단종을 복위시킴에 따라 무덤도 능으로 격상되고 장릉이라 이름하였다. 이때 단종의 시신을 모셨던 어몽도에게는 공조판서가 추증되었다. 왕릉공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공조였던 것을 감안한 셈이다. 주변에는 상석과 망주석이 있으며 문인석, 성마 등도 갖추었고 능 아래쪽에는 어몽도의 장려비와 박충원의 행적을 새긴 여러 비석들이 있으며 특이점으로는 무인석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단종이 무신 세력을 등에 업은 세조에게 왕위를 찬탈당했기 때문이라 한다. 단종이 죽고 동네 호장이었던 어몽도가 밤중에 몰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인근 산에 올랐다. 급하게 일어난 일인데다가 날씨조차도 눈보라 갇혀서 맨 땅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때 산속에 앉아있던 노루 한 마리가 일행을 보고 놀라서 달아났는데 노루가 앉았던 그 자리에는 눈이 녹아서 맨 땅이 드러나 있었다. 이를 보고 어몽도 일행은 천우신조라 여겨 그곳에 단종의 시신을 매장한 후 식소를 거느리고 자취를 감추었다.
후에 단종이 정식으로 복권되어 왕릉을 이장하기 위해 직관을 조정해서 내려보냈는데 그들이 살펴보니 단종이 묻힌 그 자리가 이미 천하의 명당이었기에 이장하지 않고 묘제만 고쳤다고 한다. 단종이 복권되지 않은 시절 장릉은 공분도 없어 그냥 평평한 맨땅이었기에 다른 땅과 구분이 가지 않았고 풀도 무성한 자리였다. 그러나 그 지역 사람들 중에 그 자리를 밟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그 주변에서 놀 때 그 자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몽도 본인은 중인 정도의 신분에 속하는 이렇다 할 것 없는 인물이었지만 세조의 눈을 피해 단종의 장사를 지낸 일로 후대에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단종이 복원되기 전인 선조 때 이미 그 자손은 노상군의 묘역을 관리하는 대신 병역을 면제받는 특권을 누렸고 후에 정조가 단종의 충신들을 정리하여 등급을 결정할 때 단종 복위운동과 관련하여 죽은 이들 바로 다음으로 어몽도를 놓았다.